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빅히트 오늘은 20만 원까지 깨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원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원래 좀 어려워요. 원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추세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땡길 거냐 아니면은 밑으로 민 다음에 다시 바닥에서 잡아서 땡길 거냐. 근데 그 밀고 나서 움직일 시점을 일주일 만에 잡을 건지 7개월을 잡을 건지 그거는 세력들 맘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원래 매매하기가 원래부터 조금 까다로운 이제 종목인데 과거에서도 이제 삼성 SDS 잠깐 한 1, 2개월 정도 올렸다가 2년 동안 빼버리는 이런 삼성 SDS 같은 애들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한 이후에서 100%를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원래자로 내려가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시켜놓고 있는 이런 흐름들도 있어서 원래부터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번 주 월화수 타이밍 바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 변곡점에서 변곡점에서 상승 가닥으로 잡을 거냐 하락 가닥으로 잡을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폭락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코스피는 그래도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이노텍,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건설주, 증권주 그다음에 조선주, 철강주 굉장히 좀 강하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바닥에서 움직였었던 이제 들어진 이제 순환매의 관점에서 요즘 은행주들도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보다는 시장을 박스권에서 버텨주면서 종목들을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모양은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의 대형주들은 반등이 나와준 흐름들이 나와서 좀 좋은데 코스닥의 흐름들은 아까 전에도 여기 플러스 고가권 0.84% 정도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계속 마이너스를 주면서 이것도 차별합니다. 대형주만 강하면서 코스닥 흐름은 약하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차별하고요.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지금 원익홀딩스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원익홀딩스. 왜 이 종목들이 중요한 거냐면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박살이 나는지 그렇죠? 빠그러지는지 박살이 나는지 버텨주면서 그래도 가래들은 가지고 시장은 박스권을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왜냐면 전 종목이 다 박살나면 이거는 시장이 2000도 깨고 또 1800도 깨고 1500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되면 대형주 무너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지면 근데 지금 개별주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정보들을 드리죠. 그러면 SDN 같은 거 보세요. SDN 여전히 강하죠. 태양광 관련주 에스코넷 이것도 수소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여전히 50%로 떠있지 무너지질 않죠. 그다음에 오성첨단소재도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바닥에서 여기서 25일날 완전 바닥에서 얘기해드렸던 그 이슈가 있었는데 70% 넘게 올라가고 지금도 강하고 그다음에 오성첨단소재 말고 이제 KC코트레 이것도 태양광 플러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떠있는 애들 강하게 버텨주는 애들이 있는 반면 빠지는 애들이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애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20%, 30%가 많이 빠진 애들이 수두룩해요. 특히 빅히트 때문에 지금 뭐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오늘도 강하게 빠지면서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뭐 그래도 대형주의 흐름들이 잘 버티고 있어서 일단 대형주의 흐름이 들어줘야 됩니다. 뭐가 들어주든 개별주에서 방향을 잡아주든 코스닥에서 잡아주든 아니면 대형주 잡아주든 근데 지금 코스닥은 약하러 가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고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데 그래서 거래소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면서 받쳐주면서 일부 개별주, 일부 중소형주 뭐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아예 대형주만 그냥 강하게 움직이든지 이런 차별화를 가면서 일단은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 내일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주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시장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파라다이스라든지 카지노 관련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무너졌으면은 이런 애들이 먼저 무너지거나 더 빠져버립니다. 근데 안 빠져요. 그렇죠? 전날도 잘 버텼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 이거 여러분들한테 22,550원을 말씀드린 건데 이제 한우가 차이 남았죠? 그러니까 보합으로 잘 버티고 있고 이게 뭐냐면 시장은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간다라는지 빠지진 않고
말 그대로 차별화장. 차별화장은 뭐냐? 헬릭스 미스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한가 내지는 하락장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지? 나는 왜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나 깨지지?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은 차별화장. 근데 어떤 사람은 오성청담수제. 나는 지금 계좌가 너무 수익이 많이 나. 나는 지금 계좌가 70%가 올라가. 난 따블이 올라가. 따따블이 올라가. 왜 그래요? 이게 차별화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승장을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락장을 지옥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갈리는 게 바로 차별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별화장이라고 그러는데 종목별 차별화장이 있고 업종별 차별화장이 있는데 지금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만 강하게 잘 버티고 있고 전날 금요일날도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요. 다 빠진 건 아니니까 코스닥 2,000개 중에 뭐 500개가 빠지고 나머지 뭐 500개가 올라갔다고 치면 그러니까 200개 올라가고 200개 아니 한 100개 올라가고 한 400개 버티고 500개 빠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500개 뭐 버티고 올라가는 거 일부 있고 뭐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덜 빠졌어요. 결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덜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일부 개별주들이 이렇게 헬릭스미스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차별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 바꾸면서 실적 안 좋고 그다음에 상장 폐지로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맛이 안 좋아지는 이런 애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애들이 이제 슬슬 먼저 미리 이제 다이빙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제서부터는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철저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적이 안 되는 애들 조심하셔야 되고 저점 깨진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 시즌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10월 지금 이제 셋째 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매매 잘못했다가 물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반등 나올 때까지 1주, 2주, 3주 버티시려고 그러죠. 그 동안에서 거래 정지를 당한 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애들을? 증거금 100%짜리, 그다음에 100원짜리 종목들 있죠? 동전 주식들, 그다음에 뭐 3년, 4년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면서 상태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11월 감사 시즌 셋째 주까지는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감사 시즌이 다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 다 나오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잡주들을 또 공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철저하게 실적 안 되고 실적이 안 돼도 되지만 위험한 애들은 좀 피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수는 이번 주에서 2,420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이번 주 주요 변곡점인 월화수 타이밍에서 일단 양봉이 나와주는지를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 날의 상황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차별화장으로 가다 보니까 체감들이 워낙 갈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목들로 아 나는 지금 종목을 샀더니 잘 올라가 나는 현대제철 샀더니 잘 올라가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고점에 떠 있는 이제 개별주로 들어가서 지금 체감이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지.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떠 있는 종목들 차별화장이 진행이 되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저는 양호하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양호하게 판단이 되는데 개인들의 체감은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